뉴욕에 또 공부한다고 갔었잖아. 어, 그래 무슨 아, 무슨 공부하는? 왜냐하면 내가 젊었을 때 한참 잘 나가고 목욕탕집 남자들 하면서 막 그 도시 여성의 그 뭔가 똑똑하면서 차도녀 같은 그런 이미지로 막 피크를 달리고 있을 때 이제 그게 계속되니까 시청자들은 이제 내 이미지에 지겨워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다른 돌파구를 막 찾고 있는 와중에 거짓말이라는 작품이 들어온 거야. 이거는 이제 완전 멜로드라마였거든. 그거는 이제 유부남을 사랑하는 여자의 역할이었는데 내가 제일 약한 게 이 멜로였어. 이제 뭐 따박따박 따지고 남자하고 동등한 위치에 있으려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다 보니까 그 남자를 사랑하는 표현을 하는 거에 자신이 없는 거야. 아니 그거는 실제로도 해봤으면 그거여서 물론 실제로도 해봤지만 이게 연기는 또 다르거든. 그걸 막 헤매고 있을 때 어떤 교수님을 만났는데 이제 메소드 연기로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때 공부를 한 거야. 그러면서 화면에서 내 연기가 변화하는 걸 보면서 야 저거 내가 정말 뉴욕에 가서 이 메소드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이 생긴 거야. 그래서 당장 뉴욕으로 갔지. 메소드 연기 나오니까 질투는 나인가? 그때 이제 박현 씨하고 연기했잖아. 담배도 일부러. 어, 그때 담배를 배웠지. 그 다음에 이 영화가 이제 금방 작품 때문에 만났는데 들어가서 막 배드신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막 그 친숙한 느낌을 내야 되는데 그게 그치. 쉽냐고. 그치. 특히나 그 질투는 나임은 대본 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막 그런 걸 찍어야 되니까 감독이 작정을 하고 처음 연습 끝나고 데킬라를 마시러 갔지. 데킬라. 데킬라. 아, 독주네. 와, 데킬라를 진짜 헤일이랑 나랑 데킬라를 많이 마셨네. 동순동에 그 LP판 있는 데 가가지고 데킬라 마시고 막 춤추고 이러면서 친해진 거야. 그래야지 그런 친해졌네. 씬을 찍을 수가 있지. 억지로 친해졌지만 어쨌든 친해졌어. 그래서 못해요 나오면. 그러니까 미국 배우들은 정신 클리닉을 받잖아. 빠져나오려고. 막 감정의 기복이 막 워낙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감정의 기복도 있고 내가 어떤 캐릭터를 할 땐 그 캐릭터 안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땐 그게 오바라고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잘 모르면 우리 일반인들 보기에는 오바라고 생각하지. 아, 조용은 작품이 끝나는데 왜 저래 막 이런 거 있지. 그러니까 이게 배우들이 힘들어. 어,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 마음이 아파. 어. 그러니까 작품 좀... 끝나면 배우들이 여행을 많이 가지. 이제 다른 곳에서 다른 생각을 하고 싶으니까. 누나, 잠깐만. 내가 지금 내가 집중을 못 하겠는 게 왜? 어, 이거는 딴 얘기인데 누나 잠깐만 얘기할게. 아, 준현이를 위해서도 이거 지금 얘기하는데 준현아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준현이가 형 봤구나 너무 많이 먹는 거야 안주를. 그런데 그게 카메라에 계속 걸리니까 제작진이 그 준현아 조금만 덜 먹자 조금만 덜 먹자 지금 여기는 우리가 접시가 가까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먹으면서 얘기 듣거든? 근데 얘는 지금 여기 앞에 카메라가 있잖아. 이거 누나 이거 카메라, 이거 카메라야. 아, 그래? 이게 여기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치울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이 카메라는 여기 있어야 돼. 근데 제가 좀 보니까 누나 이런데 이거 이 독한 술 먹고 이렇게 하려면 어쩔 수 없이 팔이 와야 되는데 아차, 아까 그랬구나. 아까 아유. 덜 먹지 말라고 그랬지. 이게 몇 번이나 하고 있는 거야. 질문이요. 아, 그걸...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볼 일이 있는가.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교란이고 싶다. 산정 높이 올라가 굶어서 얼어 죽는 눈 덮인 길리만자로의 그 표범이고 싶다. 일부러 자리 배치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 그래서 얘가 아, 그 나 왜 여기 앉으라고 그랬나 그랬지. 내가 왜 이제 내가 왜 이거 먹어봐 지금 먹어봐.
다 걸려 이거 다 이게 카메라 다 나온다. 저쪽 카메라 여기 저기. 근데 이 카메라가 여기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하지만 그럼 그래. 계속 먹으니까 이거 그냥 대충 놓은 것 같은데 되게 치밀하구만. 그래서 아, 이거 생각해봐. 야. 다 준현이 너를 위해서야. 아 그렇지. 그치. 왜? 왜 갑자기? 배를 봐. 나 이거 막 생각한 것도 고민. 나 집에 갈래 아니, 오늘. 누나 준현이 배를 봐요. 배를 봐가. 배를 봐요. 되냐고. 아 전 잘 안 보여요. 배를 봐요. 좋아. 그래. 잘했어. 야 이런 거 진짜 좋아. 아 아주 신경 쓰여서. 아, 그랬구나. 어, 몇 번을. 아 참. 그때 나와서 이제 고마워요. 맞지. 들어봐. 근데 코미디 연극을 그럼 이게 또 되게 오랜만에 처음 하시네. 그렇죠. 오랜만에 했는데 정말 그 캐릭터는 내가 너무 하고 싶어서 했고 내가 이번에 연극할 때 내 미션이 안 웃는 거였어. 후배들한테 그랬어. 야 네. 니네 진짜 연습한 거 외에 다른 눈빛을 보내거나 이 딴짓한다 죽을 줄 알아 내가 이랬잖아. 그래서 걔네들은 응, 걔네들은 다 하던 대로 했는데 내가 웃었잖아. 내가 웃었잖아. 아 이렇게 웃게 터지는 거야. 그때 생각하면 웃긴 거야. 왜 혼자 빵 터진 거예요? 터지는 스타일이네 선생님이 웃음이 터지는 아, 스타일. 그래서 대사를 잘못했어 처음에는. 소변 검사에 와인 좀 나와도 크게 지장 있지 않겠지? 이건데 내가 와인 검사에 이게 터지 그렇게 터지는 거야? 그렇게 얘기냐? 아유 그 미치지. 그 다음에 한 번은 또 내가 신인 때 노다지라는 드라마를 했는데 우리 마을에 공산당이 온 거야. 근데 공산당 앞제비로 아, 그 선생님 누구시지? 키 작고 여자 선생님 좀 찾아봐주라. 키 작고 되게 웃기고 키 작고 여자 선생님 키 작고 여자 선생님 아 인터넷에 지금 난리 대한민국의 키 작고 여자 선생님 재밌는 사람 있잖아 키 작고 재밌는 사람? 키 나이 좀 나이가 많으시고 연세 되게 많으시지 어떻게 좋냐고 연세가 진짜 전원주 전원주 아, 선생님이 야! 나도 그 생각했는데 전원주 선생님이 이제 공산당 앞잡이로 나온 거야. 근데 그 선생님 진짜 웃기시거든. 그래갖고 막 선생님이 이렇게 앞에 가시고 우리가 뒤에 이제 막 다 끌려가는 거야. 근데 앞에서 카메라가 비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얼굴이 있다가 우리를 보면서 동물의 날래 오시라요 하면서 막 웃는 거야. 아 카메라 안 비치니까 카메라 여기 있으니까 카메라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보고 그러면 그 웃는 모습을 우리만 보는 그렇지, 거야. 그렇지. 근데 나는 완전 신인이었어. 데뷔한 지 1년. 그다음에 연기 못한다고 맨날 혼날 때야. 웃을 수도 없는데 그렇게 그치. 장난기가 많으셔. 그치. 그래갖고 그치. 막 일부러 인상을 쓰고 가고 이제 카타면은 니네 웃겼지? 막 이런 식이야. 나도 개그맨 데뷔하기 바로 직전인데 그 소극장에서 연극을 하는데 코미디 연극이었어. 막이 오르기 전에 뒤에서 이렇게 막 다 대기하고 있는데 바람 잡는 거지, 일명. 표현병용이 조교처럼 나와가지고 관객들한테 어, 여러분은 이제 민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훈령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대답을 안 해. 다시 한번 대답한다. 알겠습니까? 그럼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연명 잡아. 집밥 하면서 이제 빰빠라밤빰빰 하면서 아, 연극이 시작되는 거야. 뭐 늘 그랬었는데 우리 뒤에 이렇게 있다가 이 형이 왜 그런지 몰라도 그날 이렇게 해서 자, 여러분은 이제 민간인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근데 이 형도 터진 거지. 어. 하하! 하면서 이렇게 이형 빠져요. 그래서 에라이 모르겠다 막 웃었으나 아이고! 막 웃어가지고 뭐 좀 엉망진창이 됐었어. 누나 울어? 나 울어. 울어? 근데 그건 못 견디지. 못 견뎌. 미쳐 진짜. 못 견뎌. 그러니까. 상중이 형이랑도 그거 했었잖아. 그치 김상중 씨랑도 내가 상중 씨를 이제 바람핀 내 남편이었거든.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따기를 찰싹 때렸는데 그게 너무 잘 맞았어. 찰지게 때렸다. 어, 완전히 쫙 때린 거야. 그럼 이제 거기서 연기를 계속 해야 되잖아. 근데 쫙 때리고 나서 너무 잘 맞아서 웃은 거야. 와 진짜 아, 왜 그러냐고 그러면 맞은 사람은 진짜 쫙 때리고 와. 너무 잘 맞아서 어머 어떡하니 얘 너무 잘 맞았다 아 그럼 연기 계속 해야 되는데 본인도 놀란 거지 순간 나도 놀란 거야 이렇게까지 찰싹 잘 그러니까. 맞았나 근데 우리도 꽁트하다 진짜 잘 맞으면 그치? 너무 이게
쩍 하고 붙으면 그냥 웃길 때 있거든. 그치? 맞아. 내 마음을 안다. 한잔하자. 한잔하자. 내 마음을 안다. 아유, 네. 네. 형은 어떻게 하라고. 형이라 그런지 알겠다. 그치? 그래 다시 찍었어? 그래가지고 또 나 너무 미안해. 그럼 또 한 번 더 때렸지. 뭐 어떡해. 때린 사람 많지 않아? 누구누구 때렸어요? 나 많이 때렸지. 성룡 씨도 때렸고, 김승우. 조인성! 조인성? 아, 손이 좀 매운 편이세요? 누나? 말라가지고 맞으면 아프대. 어, 누나 손 크다. 그치, 나 커. 어, 되게 조그만 줄 알았는데. 와, 손이 크네. 나 커, 손. 어, 좋네. 아, 여자 친구 굉장히 크네. 그럼 저한테 이름... 네. 여자 친구 굉장히 크네. 그럼 저한테 이름 너 한번 맞아봐라 그러려나 그러노? 네가 강도를 체크해봐. 아니, 진짜로 하지 말고 여기 손 대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아니, 이 반대쪽으로 대지. 근데 잘 맞아요, 원래. 누나. 그걸 어디서 배웠어? 뭐 이렇게 하기도 전에 식기도 하는데 반지를 또 뺐는데. 지금 반지를 뺐지? 아, 이거를. 서로서로 많이 하는데, 네가 강도를 체크해봐. 아니, 진짜로 하지 말고, 여기 손 대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아니, 이 반대쪽으로 대야지. 아니, 아니, 이 반대쪽으로 대야지. 반지를 또 뺐는데. 지금 반지를 뺐지? 아, 이거를. 아니. 아주머니,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상황이지? 내 장복이 하나 모르노? 아니, 네 장보게 안 와? 네 장보게 안 와? 예? 아, 피 맞았어. 아. 야, 이거 지금 잘 안 맞았다. 야, 이거 지금 잘 안 맞았다. 잘 안 맞았어? 코 맞은 거야. 여기서 코 딱 때려. 맞아, 이거 잘못 맞았어. 아니, 손에 쫙 맞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아니, 누나, 진짜 재주다. 막은 거를 다 피해서 때리냐? 와, 어떻게 아니, 그래? 아니, 따닥이야, 형, 따닥. 야, 다시 해보자. 근데 안 싫어. 그러니까, 확실히 단독을 해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색하다. 그래. 그래도 영화 찍어본 아, 형, 그래, 형, 형. 그래도 영화 찍어본 아, 형, 그래, 형, 형. 형. 아니, 나, 그래. 아니, 나는 그런 손 대본 적이 없어. 야, 손 대본 빨리 와. 형, 영화 형밖에 안 찍었잖아. 나도 연기를 안 하는 거야. 나 이렇게 해야지. 나 그냥 애드리브로 할게요. 아, 그래, 그래. 나 애드리브 할게요. 누나 알아서 해. 웃지 마요. 나 그냥 애드리브 할게요. 네 장보게 안 와? 어, 진짜 친한데요. 네 장보게 안 와? 어, 진짜 친한데요. 아니, 누나 여기 이걸로 때려서 나 또 맞았잖아요. 아니, 한 번에 해야지. 누나, 나 그냥 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무서워. 그니까. 그니까 빨리 지금 봤는데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하다가 야 이렇게 맞으면 너도 한번 하자. 그래 이렇게 맞으면 되는데 한 번에 야 빨리 시원하게 한 대씩 맞아. 야 너 네 장국이 알지? 네 장국이 친한 애매. 아닌데 네 장국이 데리고 여행 갔다 왔잖아. 야 빨리 앉아봐 너. 해장국이 네 장국이 안 와? 애들이 장국이요? 장국이요? 왜 그때 맞아보고 싶었어. 어느 정도 센다. 한번 맞아보고 싶었어. 그래. 와, 진짜 뺄게 안 때린다. 아니야, 그냥 괜찮아. 네 장국이 안 와? 괜찮아. 네 장국이 안 와? 네 장국이 안 와? 네 장국이 안 와? 어머님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내 그런 줄 알아. 장국이 이거는 싸대기가 아니고 그냥 아구창인데요? 잠깐만 이거를 나 아까 코 맞았지? 나 그냥 목 맞았어. 여기 맞았어 여기. 이거
이휘 방맹인데? 누나 UFC였어요? 카운터 브로인데 이거 완전. 어, 근데 아니 동엽이가 진짜 제대로 맞았어. 목소리 목소리 나 누나가 이렇게 하면서 이걸로 때릴 줄 알았어. 목소리 여기 목 괜찮아? 목? 여기 편하게 하나도 안 괜찮아요. 미안해. 아니 괜찮아. 너무 탁 맞았다. 아우 좋았어. 짜릿짜릿해. 그럼 이번에 저거 맞는 신을 쓰니까 이번에 저게 키스신을 하고 자신 있어요? 아니 이것도 직접 맞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해야지. 때릴 건 누나가 다 때리고. 그러니까요. 우리도 얻어가는 게 지금. 우리가 좋아하는 건 아니죠. 우리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에이씨. 이 내가 연극의 대사야. 막 무슨 말이 있다가도 갑자기 아 뭐야 씨 막 이런 사람들이 다 있네. 어 근데 핑계거리가 너무 좋다. 아 죄송합니다. 메소드 연기 때문에. 뭐만 하면 메소드 연기. 짠. 안녕. 너무 잘 드시는 것 같은데. 술마리고서 안 먹으려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뭐야? 우육탕. 우육탕인데 우육탕면이지. 중국 음식이야? 응? 중국 음식이야? 그렇지. 중식당 가면은 이제 아 나 이런 거 처음 봤네. 아니 컵라면 중에서 우육탕 있잖아. 고기 줄까? 그래? 이쪽에서 어, 어. 근데 내가 재훈이도 보니까 배 네. 살쪘더라. 그죠? 응. 나 나이가 있는데 누나 나도 이제 너 나이가 무슨 뭘 너 나이가 무슨 뭘 사실 배가 이 테이블 밑에 있는데 내가 그걸 봤다는 거 아니야. 오. 테이블 밑에 있잖아 배가. 자꾸만 그게 가려면 투명 테이블 다 하면 좋겠어. 그리고 굉장히 지금 좋은 나이인데 뭐 내 나이에 살찌는 거? 그건 거짓말. 나는 안 당하고 아니, 나는 아까 괜찮아, 안 먹어도 돼. 쉬는 시간에 어? 난 안 먹는 게 왜 아, 지금 빼라고. 준현이 준다니까. 아, 그래? 면은 다 줘. 맛있다. 맛있지. 난 살 뺄 거야. 아, 나 살 빼야겠다. 아니 적당히만 빼. 너 살 빼면 자기는 뭐... 또 살 빼면 얘는 매력이 없어. 어 그렇죠. 아니 매력을 떠나서 일이 끊길 걸. 아니 내가 프로그램 다 그만둬야 되는데. 아 진짜 배우들은 아, 그런 거 관리하는 거 진짜 어려울 텐데, 그지? 어. 얼마나 먹고 싶은 게 많고 그 맛있는 거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지도 않아. 그래. 아 말할 때 좀 성의 없는 거 누나가 진짜 최고인 것 같아. 난 되게 신중하게 물어보는데 아니야, 뭐 그러지도 않아. 그럼 다음 질문 하기 되게 어려워. 아 내가 얘기하는 누나 단무지 근데 형 근데 요번엔 형답잖아서 아 원래 맞으면 쫄겠다 한 건데 조금 줄여 물겠다 한 대 맞으면 한 대씩 맞으면 그래.